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여러분, 반찬통 끝바랑 글라스 세트 기억나시나요?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에 제 공구로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준비한 글라스제트 진공밀폐 용기는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국내 최초 뚜껑까지 유리로 만들어진 용기입니다. 글라스제트는 뚜껑까지 유리라서 냄새 배임, 색 배임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. 고품질 내열 유리 보로실리게이트 유리로 내구성이 높고 금열, 금냉에 강한 내열 유리라서 냉동, 전자레인지, 에어프라이어, 오븐,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해서 위생, 안전, 편리함을 다 갖춘 밀폐 용기입니다. 주의하실 점은 오븐 사용 시 뚜껑은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냉동 보관하실 경우에는 오븐 조리 시 해동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글라스제트는 진공으로 일반 용기에 비해 2주, 길게는 3주까지도 보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하기 쉬운 나물 반찬,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 양파, 대파, 고추 등을 넣고 얼마나 보관이 가능한지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. 식재료 보관하기 전에 공기가 얼마나 잘 빠지는지 눈에 잘 보이도록 저희가 과자를 먼저 준비했거든요. 한번 먼저 보고 저희가 보관해 볼게요. 여기 잘 맞춰주세요. 그리고 이제 눌룩 과자 같은 경우에는 봉올로만 꺼야 돼요. 너무 진공을 너무 오래 하면 터져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왔죠? 그러면 끄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. 쭉 들어가죠. 쭉. 대파는 물기 없이 씻어가지고 닦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고추하고 같이 넣을게요. 자, 요렇게만 넣죠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하시면 돼요. 자동으로 꺼지거든요. 이제 넣고 씻어서 물기 없게 끓여 놔야 돼요.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. 토마토가 냉장고에서 오래되면 쭈글쭈글해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관하면은 얼마나 오래가나 그걸 한번 볼게요. 요 작은 통에는 저희가 콩나물을 무쳐봤거든요. 콩나물 한번 보관해 볼게요. 반찬. 2주 지났어요. 2주. 그냥 보통 냉장고에서는 3일이면 이게 콩나물이 쭈글쭈글쭈글해지거든. 자, 빼고. 신선도가 그대로 있죠? 하나도 안 씻네? 먹어봐. 2주 지났거든요? 안 씻을 수가 있나, 그래도? 아니, 냄새가 씻네 안 나? 씻네는 안 나요, 일단. 안 씻어. 진짜? 응. 그럴 수가 있나? 괜찮아. 먹어봐. 싱싱하게 그대로 있어요. 대박이다, 이거 진짜. 대박이다, 진짜. 와. 토마토 같은 거는 한 달, 한 달도 가지 싶어요, 이거는. 똑같아요, 똑같아. 똑같아, 처음에 그대로. 아, 한 달도 이런 거는 보아가 나와있다. 이런 거는 한 달도 가. 보통 일주일도 안 가서 이게. 저부터 물러. 물러더라고. 이거 빼야죠, 친구. 아, 진짜. 벌써 열었어. 너무 싱싱해. 대로해. 진공 빼고. 이 바깥에 온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나오니까. 더 싱싱해졌어, 고추도. 꼭대기 하나 안 문드러졌어요. 와, 신기하다. 파 같은 거. 이런 거는 한 달도 갑니다. 반찬 식재료뿐만 아니라 물뜸이 강한 찌개, 카레, 김치 등 보관하셔도 좋고 급열, 급냉에 강한 내열 유리 소재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스팀 밸브 구조로 전자레인지 조리 시 날아가는 수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려둔 냉동밥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만 주면
갓 지은 밥처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거 진짜 잘 됐다 봐라. 금방 했는 것 같네. 3분 돌린 게 되네요. 자, 숙주랑 브로콜리랑 전자레인지 쪄서 한번 무쳐 볼게요. 브로콜리는 200g. 이거 2스푼만. 소금 이제 소꼬치. 전자레인지 3분만 돌릴게요. 자, 숙주 200g. 숙주도 물 2스푼만 넣어서 2분에서 3분. 이것도. 자, 3분 돌렸어요. 자, 물기 빼주세요. 파프리카 빨간 거 조금 넣을게요. 3분의 1스푼. 청양고추도 한 티스푼 딱 넣어주세요. 그리고 간은 다 됐어요. 두꺼짐 넣어서. 그리고 들기름 넣고 그냥 무치면 돼요. 들기름 넣고. 홍들깨 조금 넣고. 간단해. 이렇게 딱 맞네. 이렇게 진공해 주세요. 글라스제트는 진공을 해서 음식 보관 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 냉장고 속 음식물 냄새 걱정 또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여기 김 빼주시고 이것도 물기 빼주세요. 자, 이렇게 놓고 마늘 반 티스푼, 파 쪽파 한 스푼, 또 소금 집 넣어도 돼요. 토마토 약간 넣어주시고 참기름 한 스푼, 파프리카, 통깨 이렇게 넣어서 좀 해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. 가끔씩 반찬통 보면 뚜껑이 잘 안 닫혀서 힘드실 때 있죠? 글라스제트는 특허받은 신개념 클립 구조로 밀폐력은 기본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합니다. 자, 전자레인지 계란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계란 한 개당 물 50ml씩, 계란 3개만 할게요. 150ml 물. 계란이 작아. 새우젓 한 스푼, 국물만 넣으세요. 국물. 자, 청주 한 스푼, 계란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. 자, 체에다가 한번 내려줄게요. 이러면 계란이 부드러워져요. 당근 한 스푼, 파 한 스푼. 자, 전자레인지에다가 4분 먼저 돌리고 또 3분 돌릴게요. 자, 이제 3분 돌렸어요. 3분 다 돌렸죠. 자, 이렇게 해서 3분 더 돌려줄게요. 자, 잘 됐습니다. 익었어요. 알맞네, 물이. 자, 전자레인지로 호박찜 한번 해볼게요. 호박은 하나 반달로 이렇게 썰었어요. 자, 홍고추 하나, 청고추 하나 넣어주시고 육수 다시 물 끓이 놓은 겁니다. 2스푼, 3스푼, 4스푼, 5스푼 새우젓 반 스푼, 고춧가루 3분의 1 스푼 섞어줄게요. 식용 조금 넣어. 자, 식용 조금 넣어야 맛있어요. 자, 한 스푼 탱만 넣으세요.
전자레인지 돌릴게요. 자, 6분 돌렸어요. 오, 맛있게 다 됐다. 더 말라가기 싶으면 더 돌리면 돼요. 이 정도면 다 익었지 뭐. 잘 익었어. 하나 먹어봐야겠어. 잘 익었다. 오늘 보여드린 글라스 제트는 새로 나온 색상인 깔끔한 아이보리 색상을 공구로 준비했습니다. 낱개 구매도 가능하시고 세트로 구매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세요. 공구과 설명을 해드릴게요. 1, 2인 반찬 넣어 보관하기 좋은 X 스몰 사이즈 460ml는 8,200원, 밑반찬 보관하기 좋은 스몰 사이즈 800ml는 9,800원, 양파, 당근, 파 등 보관하기 좋은 미디움 사이즈 1200ml는 11,400원, 김치를 넣어 보관하기 좋은 라지 사이즈 1900ml는 13,3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진공 펌프 지니는 27,0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낱개 구매 시에는 진공 펌프가 제공되지 않으니 꼭 같이 구매하셔야 합니다. 세트 구성에는 일주일 반찬 한 번의 세트, 스몰 사이즈 4개, 미디움 사이즈 2개, 라지 사이즈 1개, 진공 펌프로 99,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스타트 오피 세트, X 스몰 사이즈 1개, 스몰 사이즈 1개, 미디움 사이즈 1개, 라지 사이즈 1개, 진공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67,5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구성을 다 보내드리는 언빌리버블 냉장고 정리 세트는 X 스몰 사이즈 4개, 스몰 사이즈 4개, 미디움 사이즈 2개, 라지 사이즈 2개, 진공 펌프로 총 13종 세트를 143,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공동 구매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1일 일요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만 더보기란 또는 댓글창 고정 댓글에서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세요. 보관하실 때는 겹겹이 포개서 보관하시면 공간 차지도 덜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자리 마냥 차지하고 좋네. 자,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요게 4개인데 이렇게 컴팩트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. 엎어서 못 넣나? 열어 놔도 됩니다. 그리고 세척도 중요한 부분인데요. 뚜껑이 실리콘 일체형이라서 따로 분리 없이 쉽게 세척이 가능하고 음식물이 낄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직도 글라스 제트 없는 집이 있나요? 환경이랑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 반찬 용기 이번 기회에 공구가로 한번 바꿔보세요.